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 최근에 조선주나 조선기자재주 업황 기대감으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네, 조선기자재 관련된 쪽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슈퍼사이클이 들어오는 상황 쪽에서 한 7, 8년 만에 맞는 기회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수주와 그리고 그에 따른 또 신조선가 지수의 상승 다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기자재 업종들이 먼저 턴어라운드가 나오면서 실적의 변화를 이끈다라고 했을 때 최근에 발표하고 있는 피팅 밸브 업체들의 실적들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 하나 성광밴드가 관심이 있는데 오늘 의외로 장중에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 쪽으로 보시되 한 12,000원대 중반대 부근에서는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그중에 일단 피팅 밸브 쪽에 관이음새 관련된 쪽에 강점을 갖고 있고요. 그와 함께 국내 정유나 화학업체들이 발전 설비를 계속 이어갔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 또 LNG 발전에 대해서도 요즘 강한 어떤 설비 투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들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자회사 화진 PF에 대한 공작을 매각한 뒤에 차입금 상환하고 신규 시설 투자 들어가는 부분들과 또 회장이 아들에게 증여를 했었죠. 그런 이후에 나오는 흐름들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걸 흐름들이 감안을 하면서 움직이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영업이익이 흑자전환된 2분기의 흐름을 봤을 때 앞으로 올해 영업이익 167억의 흑자전환 내년도 성과가 기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눌림목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매수가는 한 12,500원대 정도쯤으로 눌림목대 들어가자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로 16,000원대, 손절가는 1,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기자재주 중에서 성광밴드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가격이 좀 올랐기 때문에 일단 매수 가격은 12,000원대 중반 정도에서 들어가 보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자, 오늘이 삼성 폴더블폰 언팩 행사 데이입니다. 폴더블 관련주, 저희가 지금 매수를 해도 될까요? 네, 일단 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뉴욕에서 갤럭시 폴더블폰 언팩 행사를 이제 진행하게 되고요. 뭐 갤럭시 Z 폴더 4하고 갤럭시 Z 플립 4 이렇게 이제 차세대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을 이제 공개할 예정으로 지금 이제 나와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이제 문제가 됐었던 두께나 무게, 그다음에 배터리 성능 등을 좀 개선하는 그런 데 이제 초점이 좀 맞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삼성전자에서는 뭐 올해 한 1,500만 대 이상의 판매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상당하게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폴더블 폰에 대해서 뭐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중국 업체들도 뭐 여러 그 이제 폴더블 폰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인 카날리스에 따르면 올해 폴더블 시장이 한 1,400만 대 이상 판매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년 후에는 3,000만 대 이상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업체 같은 경우는 화이네, 샤오미, 비보 등이 폴더블 폰을 이제 시장에 출시했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그렇게 뚜렷한 뭐 이정표를 받지는 않는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중국으로 인수된 모토롤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의 언팩이 끝난 그 다음 날이죠. 8월 11일 날 레이저 2022라는 폴더블 폰을 이제 공개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향후에 이런 폴더블 폰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는 지금보다 더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삼성전자가 독보적인 시장 1위 지위는 계속 좀 이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 업체와의 이제 기술력 차이가 기본적으로 존재를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작년 이제 폴더블 폰 점유율이 88%였는데 아마 올해는 90% 이상으로 지금 목표를 높게 잡은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폴더블 폰 관련된 기업들도 뭐 단기적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대표적인 뭐 KH 바텍이나 BH, 그다음에 세경 하이텍, 컴트로닉스, 뭐 이녹스 첨단 소재 등 관련 기업에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관심 종목은 이제 대표적인 그 종목이 이제 KH 바텍을 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마 지금 2분기 실적 자체가 비교적 좋게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뭐 전년 대비 매출 같은 경우 69%, 그다음에 영업이익 또 뭐 6배 정도 증가하는 그런 이제 실적을 보였는데요. 특히 이제 전방 산업인 폴더블 스마트폰의 판매 증가에 따라서 힌지 판매
주가 호조를 보이면서 실적 개선세가 뚜렷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2분기 시장 컨센서스도 지금 뭐 매출 한 600억으로 작년보다 46%, 영업이익도 40억으로 한 255%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폴더블폰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관심사가 시장에서 더 미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매수 가격은 지금 뭐 오늘 조금 오르긴 했는데 21,000원대에서 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24,000원, 그다음에 손절은 18,000원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최근 외국인들이 10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 중에 있는 만큼 일단 수급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안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관심주로 KH 바텍까지 알아봤는데요.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금 10거래일째 지속되고 있다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김민수 대표님, 네. 오늘 밤이죠?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는데 간단하게 전망을 좀 해주실까요? 네, 지금 시장에서 분위기는 지난달 9.1%대에서 한 8.7%대로 좀 낮아지지 않을까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피크아웃에 대한 징후는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어떤 높은 수치에 대한 부담감은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시장이 단기적으로 안도를 하는 것보다 여전히 높은 수치에 대한 부담감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쪽에서 어떤 체크를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밤에 있을 CPI 지수 발표까지 전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